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6절 들어가자.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머지 읽어주지 않은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대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증거해야 또 여러분들로 기억나게 하려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시대적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있는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하여 또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많은 목자가 포도원을 해파했다고 그랬어요. 내 분깃을 유린하며 나의 낙토로 기름진 땅으로 황무지로 만들었대요. 이 목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바로 예레미야 15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선자들이 그릇된 계시를 사람들한테 주고 있고 그릇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도 이것이 다 못 알아듣게 되면은 나머지 선조서신은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거기에 대한 의문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풀려요. 그리고 의문에 속한 것이 하나 남김없이, 앙금이 남은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원하게 다 뚫어주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형제와 네 아비의 집에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라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내 몸된 성전,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사람을 내어던져 내 마음에 사는 것을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도모함으로 주님은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있을 수 있도록, 제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왜? 자신의 정력을 도모하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고 있고 육체의 유익을 쫓고 있는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 몸된 성전이 되어 내가 거할 곳인데 내가 내 집을 버리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내 영광 중에 살아야 될 내 사람을 내어던져 내 마음에 살아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란 내용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그릇된 사람들의 행실 때문이라고 주님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람이 살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내 사람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배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듣짐승을 모아 그것을 다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영광 중에 살게 할, 영원한 생명 중에 살게 할, 영원함 중에 살게 할 나의 복음을 내 포도원을 해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그 나의 낙토를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를 항무케 하였으므로 이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고 온 땅이 항무하면 이를 개의찬 자가 없도다. 영혼들이 피폐하고 영혼들의 심령이 메말라인데도 이것을 개의하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헤매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인 자가 다 평안치 못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온전케 깨끗이 정결하게 살고자 무리가 미리를 숨어도 가시를 거둘 수밖에 없는 영혼의 상태가 되었고 수고하여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소득이 없은 즉 그 소득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니 이는 이러한 영상태가 이 세상에 이른 것은 여호와의 분노로 인함이니라. 아멘.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분깃을 유린하고 주님의 산업을 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가 영혼들에게 헛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를 해도 소득이 없는 영혼의 영적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회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집이고 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밭이에요. 아멘. 그 복음을 따라 이루어질 그 복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열매 가운데 다시 부활할 영혼들의 네! 그러므로 내 몸된 성전들 나 여호와의 집을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러면 내버려 두는 대적의 손에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해파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할, 영원한 영원함 속에 살게 할, 주님의 영 속에 살게 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끝마쳐야 될 여호와의 집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은혜예요. 근데 내가 내 집을 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나의 집이 되고 나의 밭이 될 존재인데 내가 그 집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러면 내버려 두자 하지 못할 행위를 하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대적의 손에 붙여놓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이르러 여러분 자신이 피폐한 상태에 있고 황폐한 상태에 있고 영혼이 슬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상함 속에 있게 된 것은 여호와의 분노로 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영적 상태에서 아무리 자신을 단정케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들이 미를 심어도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를 거두는 자가 되었고 아무리 수고해도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행실만 남아있는 게 바로 영혼의 모습이고 그러한 영혼의 모습이 된 것은 여호와의 분노로 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짤막하게 지금 잠깐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읽어드렸지만 여기에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이 더러운 중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림받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알아보게 합니다. 주님이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의 상태, 행실의 상태, 지금 행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케 할 제약이라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 적들을 다 회멸시키고 내 너를 다시 건져내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너희한테 허락한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허락한 땅은 주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하나님의 밭이 되었던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허락한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13절은 바로 사람의 행실과 수고로서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은으로만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13절은 가인의 길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자가 포도원을 해파했고 주님의 산업을 허문 자들이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싹을 쫓는 거짓된 종들의 행사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가시를 거두고 수고해도 땀 흘려도 소득 없는 수치스러운 맛 남아있는 영혼의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버림받아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나는 너의 신랑으로서 너는 나의 아내로서 잠시 소식적에 내게 버림받았으나 다시 내가 너를 취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절부터가 바로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행실 영적인 배경만 살펴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렸은 즉 다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내가 다시 너를 취할 때라. 내가 너를 구속할 때라. 잠시 네 영혼이 버림받았으나 내가 다시 취하리라. 내가 잠시 너에게 진노하였으나 내가 너한테 진노를 내린 만큼 화를 내린 만큼 그 화가 복되게 하는 일을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상해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알아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도 미워했고 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도 야곱은 사랑했노라.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실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성을 발견한 것은 바로 야곱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날, 그 말씀으로 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될 야곱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거듭날 영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삭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삭의 은혜에 쌍태를 이룬 영적인 잉태된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먼저 나온 자가 에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허망한 것을 쫓는, 헛된 것을 쫓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영상태를 우리 눈으로 다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을 다시 구원의 말씀을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할 말씀을 다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미워하는 그 걸음걸음의 그 발목을 잡고 그 말씀을 쫓아 나오는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이 세계에 영적으로 잉태된 에서가 나올 때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자가 야곱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이삭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가 되느냐. 영광이 되다. 그래서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했잖아요. 두 아들을 잉태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기 전에 주님은 미워한 바 되었고 나기 전에 사랑한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건 영적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어 잉태된 자들입니다. 쌍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미워하는 것의 걸음에 발목을 잡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날 그 축복받아 나올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축복받은 자가 나올 것을 기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적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말미암아 이 땅에 잉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지금도 우리가 재학 중에 재중에 재학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선도서실은 그것을 알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은 주님이 미워하는 모습만 지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기 전에 미워했다는 그 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맞이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습을 지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 발목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릇된 행실을 하고 살았던 그 행실들의 발목을 잡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그 발목을 잡고 나올 영적인 야곱의 상태,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다시 거듭날, 새롭게 될 새로운 피조물들이 바로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잉태케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리브가의 뜻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로는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이 죄악 속에 우리가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이 죄악이 죄악 중에 있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아버지 은혜 받을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죄악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면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주님의 미워하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게 바로 리브가예요. 이삭은 우리 주 예수님이고요. 만물의 그를 맞이 받았고 그 없이 지못한 것은 하도 없다는 태초의 말씀으로 그 자비 속에 잉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쌍둥이가 잉태된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산다 죄 가운데 죽게 할 썩게 할 망게 할 하나님 미워하는 이 모든 죄악을 우리 눈으로 우리 온몸으로 지금 목도하고 그것을 만지받은 영적 상태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우리는 이 그릇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모든 걸음걸음의 그릇된 행실들의 발목을 잡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오자 그 말씀을 쫓아 나오게 될 야곱의 축복된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죄악을 여러분 영혼으로 발견케 하고 여러분들은 그 죄악의 빗붙임에 죄악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아 내가 잘못된 그때 현실 속에 행하고 살아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깨닫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때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몸을 돌이킬 때마다 그 발목을 잡고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지만 영은 쌍태를 이룬 상태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거기서 영적으로 바로 그분의 영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다 잡고 나오는 영적 축복받을 이삭으로 난 자, 그 말씀으로 난 자, 그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날 자 야곱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다시 영적으로 거듭날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라 해도 소득이 없은 적 그 소산을 인해 그 영혼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인함이라. 이제 이 영혼들을 주님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거듭나게 할 그 은혜로운 말씀을 이 땅에 내릴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은 응하게 할 말씀을 귀로 듣는 날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 의의 피, 진리의 피, 그 천국 복음을 다시 여러분 귀로 듣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래요. 무정하고 냉정하고 사랑이 식고 사랑이 없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천국 복음이 전파된 날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재중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의의 비를 맞는 날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날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천국의 피가 바로 우리 영혼 땅에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러면 이 말씀 다음 절을 읽기 시작하면 바로 그 말씀으로 다시 주님은 잠시 분노하여 잠시 여러분들을 잠시 버렸으나 다시 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기업이 되도록 자신의 위협을 이길 자가 되도록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사 그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은혜의 세계에 다시 그들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4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은 보세요. 바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그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노아야 너를 쳤으나 잠시 내가 너를 버렸으나 잠시 내 집에 대해서 내가 멀리하였으나 내가 다시 그들을 불쌍히고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내가 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거듭날 자가 바로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죄 없이함을 받으며 그럼 뭐예요? 축복받을 야곱이 죄 가운데 있었고 야곱이 잠시 버림받은 영적 영혼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축복받을 야곱은 죄 가운데 있는 야곱이고 버림받았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다시 주님께 구속을 받는 날. 이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거듭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 칭호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신을 알지 못했대도 그 칭호를 내어줬다는 칭호입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바로 이 영적으로 거듭날 야곱의 칭호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은혜로 새 이름을 받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야곱의 영혼의 상태고요.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모습을 지닌 모든 모습은 그때 행실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발목을 잡고 다시 그 죄악을 통해서 진흙같이 붉은 너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할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날 야곱의 모습이다. 아멘! 자, 우리 영상 다음에 그러므로 14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세요. 여기서 영적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이에요. 주님은 예수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야곱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그릇된 신들의 발목을 잡고 나올 거듭날 야곱의 영적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이스라엘에게 준 산업이 바로 방금 이 영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살펴보고 성전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찬미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산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참됨으로, 온전함으로, 빛으로 그 모든 주와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게 할 산업으로 준 산업을 손대는, 다치는 뜻이란 것은 손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해야 돼. 내 산업에 대해서 바로 이 은혜 따라 이루어져, 이 은혜 따로 세워져 나의 백성이 되어 이러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할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축복에 손대는 자는 악한 자들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손댑니다. 그들이 바로 악한 자예요. 예수님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따라 이 땅을 걷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대는 자는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올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올 거듭날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발목을 잡고 나와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생명 가운데로 옮기고 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을 거예요.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날 야곱의 축복을 가진 그 칭호를 가진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위하는 모습을 가졌으나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도 갖춰진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제 주님은 그 땅에 빛을 비치고 그 빛을 통하여 죄와 사망 그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위하는 모든 죄악을 자신의 영혼 속에서 발견하고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다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빛을 비친 그 빛을 쫓아 생명의 빛을 취하여 나오려면 자신이 잘못된 그때 행실의 발목을 잡고 나와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야. 빛 가운데 행해야 돼. 이건 내가 정령을 도망하고 욕심을 내느라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 이런 행실은 안 돼. 하고 그 걸음걸음의 발목을 잡고 육신을 제어하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그 나오는 자가 바로 예수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영적 야곱이에요. 그 축복을 받을 그 산업을 이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산업으로 준 산업을 손대는 모든 악한 자. 지금도 잠깐 14절을 읽어주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노도 진노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질 것도 이끌어낼 것도 또 새로운 피조물 대기할 것도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가 되도록 빛 가운데 난 자가 되도록 대결 것도 말씀이에요. 다 모든 게 말씀으로 비롯돼요. 말씀으로 다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지금 표현하는 게 선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협을 이을 거룩한 존재예요. 너희는 그 거룩한 존재를 보고 있다. 이것이 내가 나은 자의 모습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의 산업이래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나타낼 나의 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보라, 예수는 나의 집이라. 영광!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운동케 할 밭이 바로 우리의 영적 마음의 밭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와 같은 영성으로 화하게할 주님의 영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할 거래요. 그리고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한 그 영광에 이르게 할 거래요. 그렇게 되게 할 그 은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은 당연히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당연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 올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말이 다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하여 다시 거듭나게 할 아버지의 은혜로운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손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 그 축복 속에 살아야 될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의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버릴 거리라. 주 예수와 연합되는 그 은혜를 그들 속에서 그때 행실 속에 있는 그들에게서 내가 뽑아내리라. 이 축복이 너희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 말씀에 응하면 너희 땅에 없을 거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러한 항망과 항폐함 속에서 이 땅을 거느리며 슬퍼할 날이 올 거란 걸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에 손대는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2000년 전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예수님을 손댄 자들 보세요. 그들이 바로 악한 자고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본인들은 그 은혜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부터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뽑혀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 딱 예수님 올라오는 건 보였지만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부터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못 올라갑니다. 왜? 그 하늘에 불러올릴 그 진리가 영혼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들 속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축복을 받았고 그 은혜로서 행하여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나를 하늘에 오르게 한 그 영광을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내게 보내리니. 아멘. 지금도 이것을 이사학자가 반복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무엇을 표현한 거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영적 상태에 머문 것도 우연은 아니란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으나, 내가 너한테 분노를 했으나, 내가 진노했으나, 내가 너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으나, 내가 소싯적에 너를 버렸으나, 주님은 다시 큰 자비로서 긍휼로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 다시 자신의 품에 안을 때가 올 것이란 거 표현합니다. 잠시 내가 놓아야 너를 쳤으나 다시 내가 크나큰 긍휼로서 내가 너를 다시 취할 거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이 표현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손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유에 대하여 나에게만 하라.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 따라 살고 있는 자를 손댄 악한 자들을 내가 이 축복 속에서 뽑아버린대요. 예수님이 그 영광지에 올라가는데 그들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원 가지를 주님이 잘라버리잖아. 이게 그들을 그 축복의 땅에서 뽑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축복과 상관없이 그 원가지를 아끼지 않고 주님은 잘라버립니다. 그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들을 바로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게 원가지가 잘려나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원 백성, 선민들 주님이 잘라내버립니다. 이게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유대의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버려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그들은 보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친 모습입니다. 내 사람의 손을 댄 이 악한 자들은 이러한 형벌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성령의 역사에 그 영적인 축복은 그들한테 있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사람의 손을 대는 자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은 이 축복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며 이 축복으로부터 내가 뽑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로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그 은혜로부터 그들을 내가 내친 다음에 내가 다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내가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15절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죠? 주님이 원가지도 안기지 않고 잘라버리고 거기서 뽑아낸 겁니다. 그 축복 속에서 뽑아낸 거예요. 야곱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학이라는 연합시키는 것을 유다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의 집은 예수님처럼 변할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을 자, 주 예수와 연합될 유다의 집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으로부터 원가지도 안기지 않고 주님은 잘라내버렸어요.
이렇게 네가 잘라내는 뽑힘받는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었다가 다시 버림받았던 네 모습을 내가 다시 큰 자비와 긍휼로써 너를 내가 돌이킬 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러한 그릇된 신앙생활한 너에 대해서 잠시 분노하며 이 은혜로부터 내가 너를 뽑아낸 자가 된 후에 네가 그 죄 중에 하나님 미워하는 그곳에 있고 난 후에 내가 그 모든 죄로부터 긍휼히 여김으로 너를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사람으로 내가 너한테 증거했던 그 축복의 땅에 가서 그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영광! 아멘!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면 이 과정까지 걸치게 놔두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까지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뽑아냈으니까. 근데 뽑아낸 후에 내가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다시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그들을 쳤으나, 잠시 내가 버렸으나, 그 축복으로부터 내가 내쳤으나, 내가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내가 그들을 돌이켜 각 사람을 그 은혜 땅에서 그 축복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살게 하겠다는 그 사람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그 은혜 땅으로 허락 땅으로 적권 그린 땅으로 내가 다시 그 영혼들을 인도하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주님의 빛비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모욕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죄에서 건지고자 하는 그 가인의 행실로부터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실로부터 발람의 삭을 위한 발람의 행실로부터 우리를 건지고자 하는 거기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구원의 말씀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빛을 비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노라. 치워자. 1절부터 13절 내용이 바로 그들의 영상태를 읽어줬으면 이제 14절 15절은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잠시 그들을 그렇게 대기했으나 다시 내가 크나큰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서 내가 그들을 내 품에 다시 안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다시 인도할 것이다. 그 허락한 땅에 들어가도록. 주님은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예수로 출애굽시켜서 그 예수와 함께 광야길을 걷게 하고 그 광야길에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주 예수를 건널 수 있도록 주 예수로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광야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던 영혼에게 은혜의 빛을 비치고 그 은혜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 은혜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로 육체를 제어하며 아버지 은혜 속에 들어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광야의 자리에 앉아서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광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와 연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요단에 이를 것이고 요단에 이른 여러분들은 바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적과 꿀은 약속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의 축복이요 그 영혼의 영원한 행복이요 그 영혼의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이 바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잠시 뽑았으나 내가 너를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각 사람을 그 사람으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벼을 거냐. 내가 그들을 그 사람으로 그 땅으로 불쌍히 여겨서 다시 주님이 미워하는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인도해내는 역사를 행할 때 행하게 할 때 그들이 육체를 제어하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여태까지 증거한 선자의 모든 말씀 그래서 여러분한테 빨리 알아듣게 하려고 9장부터 12장 13절까지 읽어준 그 그릇된 허물과 우상에 대한 모든 제거로부터
여러분들을 돌이켜 인도에 낼 때 일어날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죄로부터 나와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려고 주님의 영으로 자신의 육체에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을 따라 살았던 자기 육체의 욕심과 정력을 도모하고 살았던 육체의 행실들을 주님의 영을 쫓아 제어하며 무명실을 죽이며 그 영으로서 행하며 그 생명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의 도예요. 백성의 도는 육체 행실을 죽이며 육체를 제어하며 몸행실을 죽이며 그의 영으로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백성의 도입니다. 백성은 애굽 땅에 살던 육체 행실을 예수로 살기 위해서 제어하며 죽이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을 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인도할 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울 거래요. 진리를 따라 살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육체를 제어하며 세상 욕심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를 믿고 십자가 지고 아버지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또한 살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라 나의 백성이 된 그 백성의 도를 앞서간 내 백성의 도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의 도를 그들이 부지런히 배우게 될 거래.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운다. 그러면 그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은혜를 따라 살고 있는 백성이 먼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해낼 때 먼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시작할 때 그게 뭔지 모르고 있어. 근데 벌써 그 은혜를 따라 벌써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있는 자를 인도해낼 때 그들이 바로 와서 내 백성이 육체를 제하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살고자 육체 정력을 도모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백성이 먼저 있다는 거야. 아멘. 그들이 그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울 거래. 아멘. 이러한 자들을 인도해낼 때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게 될 백성이 있다는 거야. 그 진리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의 도를 배우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산 것처럼 바알로 맹세한 것처럼 산 것처럼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그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주님의 영을 쫓아 자신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내 백성을 가르쳐 내가 내 자신에게 맹세같이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세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그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가고자 그 축복 속에 있는 내 백성 중에 너희가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 중에 세움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바울로 맹성같이 나를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산 것처럼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러므로 그들의 내 백성 중에 반드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한 각오로서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이제 바울로 맹성같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내 백성 중에 반드시 그들을 세울 것이니라. 하지만 그들이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내가 지금 또 포인트를 주는 것은 이 17절, 이 마지막 절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그리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그들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그 산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순종치 않고 그 은혜에 딸려 나오지 않고 그 은혜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거기서 뽑아내리라 해요. 주님 말씀하신다. 반드시 내가 이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다들은 내가 반드시 뽑아내리라. 내 백성의 축복이 땅에서 내가 그들을 그 축복보다 마땅한 자들을 내가 여기서 그 은혜로 살지 않고자 한다면 그 축복으로부터 내가 반드시 뿜어내고 그 영혼을 반드시 멸할 거래. 그리고 마지막 구절 마지막에 포인트를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신에 따라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영혼을 보고서 편합니다. 네가 그렇게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치 않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한테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전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아도 나의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은 자는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백성의 도를 배우며 산다면 부지런히 배운다면 내 백성 중에 네가 세움을 입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아버지께서 말씀한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한 바가 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만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사 우리로 아버지 은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